안녕하세요. DJ 프로듀서 임수리라고 합니다. 카시오의 트랙포머 XW 시리즈 PD1은 저번 비디오에서 소개시켜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패드를 이용한 그런 주법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렉트로닉 뮤직 퍼포먼스나 이제 그 DJ 뮤직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텝 시퀀서라는 이제 기능이 가장 주요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스텝 모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킥 사운드 패드를 선택을 하면 지금 이제 바깥쪽 테두리에 있는 16개의 버튼에다가 우리가 킥이 플레이 되도록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16개의 패드는 한 마디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분음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분음표 네,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비트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한 버튼마다 16분음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킥드럼을 바깥쪽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대로 이 위치에 1번, 5번, 9번, 13번 위치에 정해놓으면 우리가 4분음표마다 킥드럼이 재생이 되게 할 수 있죠. 자, 여기에 지금 이제 하이햇을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시퀀서가 이제 보이게 될 텐데 킥에서 두 칸 넘어가는 이쪽이 이제 8분음표가 되겠죠. 16분음표 두 개가 지나가는 이 위치들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우리가 기본적인 하우스 비트를 만들 수 있게 되죠. 자, 지금 이제 스네어를 선택해서 5번, 13번 기본적인 이런 하우스 리듬을 이제 완성을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오픈 하이햇을 넣어서 변주의 패턴들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스네어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화려한 연주를 만들 수 있겠죠. 자, 우선 탐도 그래서 지금 이제 깜빡거리면서 이 돌아가는 게 지금 어느 위치를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지 지금 탐이 여기에 찍혀 있으니까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이제 소리가 나겠죠. 요 각각의 패드에서 이제 각각마다 킥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하이햇은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머릿속에서 이 그 개념들을 얘네가 서로 어떻게 연주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눈으로 또는 머리로 이제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도 굉장히 멋진 이런 리듬을 만들 수 있겠죠. 또는 이런 라이드를 킥하고 같이 쳐준다든지 일렉트로닉 뮤직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런 패턴이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패턴 외에 자, 우리 패턴 모드로 들어가면 지금 1번 패턴에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입력을 한 거였고요. 2번 패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형식의 어떤 리듬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16분음표 이 하이햇을 16분음표씩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이햇을 이제 클로즈 하이햇, 오픈 하이햇 좀 더 긴 오픈 하이햇을 섞어서 예를 들면 13번, 3번은 11번, 3번을 얘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연주되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거죠. 약간 두 칸씩 간격을 줘서 이렇게 만들면은 엇나가는 이런 크로스 비트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또 언제든지 패턴에서 내가 입력한 것들을 아까 첫 번째 패턴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이렇게 여러 개의 패턴을 8개씩 각각 11번에서부터 14번까지 4개의 그룹으로 8개의 패턴들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16개의 패드를 가지고 한 마디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거를 최대 16마디까지 우리가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리듬을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우리가 뱅크에서 지금 2번 뱅크가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이 드럼인데 예를 들면 1번에서는 우리가 이런 이제 신티사이저 소리를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사운드도 우리가 스텝 시퀀서로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거는 조금 길고요. 자, 요게 지금 이 패드를 치면은 E3라는 음으로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얘는 우리가 패드를 누른 상태로 값을 올려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는 F가 되고요. 값을 내려주면 이제 다시 E로 되겠죠. 그래서 E3 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텝 시퀀서로 입력을 해줄 수 있겠죠. 이제 소리가 좀 짧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 PD1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이제 길게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드럼을 프로그래밍 했는데요. 지금 이제 현재 뱅크의 두 번째 지금 이제 드럼 우리 사운드를 우리가 스텝 시퀀서에 입력을 했었던 거고요. 이번에 한번 3번으로 가보면 지금 3번 뱅크에서는 네, 이런 이제 신디사이저 소리가 들어있죠. 자, 지금 이 패드를 누르니까 E3라는 이제 음이 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패드를 누른 상태로 예를 들면 더하기 12번 패드를 눌러줬을 때는 음이 하나 올라가면서 이제 F가 되죠. 다시 이제 내려주면 얘가 E음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신디사이저 소리도 우리가 스텝 시퀀서로 입력을 해줄 수 있거든요. 지금 1번 패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지금 여기 두 군데에서 음을 입력시켜줘서 이렇게 리듬적인 플레이가 되고 있죠. 자, 예를 들면 이 9번 쪽 부분에는 다른 지금 3번 패드에서 소리가 나게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드에서 다른 음이 스텝 시퀀싱 되게 만들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여기서는 음을 길게 연주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이렇게 길게 이제 음이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C 음을 2로 한 옥타브 위에 2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리듬하고 멜로디를 이제 같이 만들 수 있겠죠. 드럼 뱅크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다른 패턴, 2번 패턴을 한번 또 연주를 해서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또 다른 어떤 사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텝으로 돌아가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빨리빨리 어떤 이제 그 우리가 일렉트로닉 뮤직에서 사용하는 그런 루프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서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패턴을 바꿔가면서 아까 처음에 만들었던 패턴, 두 번째 만들었던 패턴 이런 것들을 전환하면서 연주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제든지 탭 템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BPM을 이제 바꿀 수도 있고요. 좀 더 빨리 해볼까요? 네, 이런 다양한 연주를 만들 수 있겠죠.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자, 4번 뱅크에서는 지금 이렇게 좀 이제 신디사이저인데 약간 좀 길게 소리가 나는 패드 사운드, 네,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아까 E를 기준으로 음들을 이제 썼었는데, 예를 들면 자, E 음을 제가 올려서 패드로 들어가야겠죠. 네. E 음을 지금 이제 C가 아니라 E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얘는 소리 되게 해서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E 마이너 코드에서 1도하고 5도가 플레이가 되는 거겠죠. 자, 요거를 또 우리가 패턴에 넣어줘서, 한마디 전체에서 플레이가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두 개가 한마디마다 계속 플레이가 되게도 만들 수 있죠. 요번에는 좀 다른 것들을 한번 좀 볼 텐데, 자, 제가 패드를 누르고 이 13번 이 패드를 지금 이제 여태까지는 얘가 음이었는데, 네, 음이었는데 얘를 자, 패드를 눌러준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시면 타입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얘를 NOT라고 지금 보이셨는데 그건 노트, 이제 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누르면 이펙트가 돼요. 지금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는 소리가 어두워지는 그런 음향 효과를 지금 삽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패턴이 이렇게 플레이 되다가 제가 얘를 누르면 이펙터가 걸리게 되죠. 그리고 이펙터가 걸리면 우리가 FX1, FX2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노브를 이용해서 이런 음향 효과도 만들어줄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이펙트의 패턴이 있어서 계속 넘겨주면, 네, 하이패스 필터, 이번엔 하이패스 필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제 밴드패스 필터 3번 필터가 이제 들어갔죠. 이외에 자, 모듈레이션 LFO라고 하는 이런 이제 효과도 만들 수 있고, 예를 들면 이제 14번에서는 100단위로 한번 가볼게요. 112번에는 지금 일단 얘 타입을 이펙터로 바꾼 다음에, 네, 좀 이런 독특한 이펙터가 또 생기겠죠. 또 다른 걸로는 여러 가지 타입의 이펙터들을 동시에 이용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스라는 부분을 쓰면은,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계속 재생이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줄여가면
어떤 구간을 반복하는 이런 이펙트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지금 이제 스텝 시퀀서와 우리가 이펙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15번에는 우리가 패드를 노트 이펙터까지도 봤었는데 프레이즈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얘는 알아서 이제 이 안에 이제 내장된 이제 100개 중에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막 바꿔가면서 지금 이제 6번에는 또 이런 멜로디가 생기죠. 네, 이런 것들을 같이 레코딩을 해서 연주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프레이즈 또는 이펙트, 노트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텝 시퀀서를 이용해서 룹을 만들었던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